올해 한국이 주한미군에 준 방위비 분담금은 무려 9,200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매년 이런 막대한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이자가 발생한다면 그만큼 분담금을 덜 받아야 하는데도 분담금은 분담금대로, 이자는 이자대로 챙기고 있어서 사실상 미국 측이 이자 놀이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는데요. 지난 1월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이 미국 국방부 산하 커뮤니티 뱅크에 무이자 계좌에 입금돼 관리되고 있어서 이자 수익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뉴스타파 취재 결과 방위비 분담금은 미국은행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우리나라 시중은행에 입금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주한미군은 한 해 평균 200억 원의 이자 수익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황일송 기자가 보도합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국방부 앞에 모였습니다. 미국 눈치 보며 이자 수도 할 수 없는 국방부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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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방위 분담금에서 이자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한미 당국이 올해 초에 처음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자가 불법적으로 발생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우리 국고로 환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이자 발생 이자를 환수하지 않고 계속 알아보겠다고만 하고 미루고 있어서 기자회견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이른바 방위비 분담금을 냅니다. 물론 우리가 낸 세금에서 나온 돈입니다. 내년에 책정된 예산만 9,200억 원입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1991년 1,073억 원을 시작으로 2001년 4,882억, 2011년 8,125억 원으로 불었습니다. 모두 합하면 13조 원에 이릅니다. 반면 주한미군 수는 감소 추세입니다. 4만 명에 달했던 주한미군 병력은 2004년 5천 명, 2006년에는 다시 4천 명이 줄어 현재는 2만 8천 명 수준입니다. 심지어 주한미군은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받았음에도 미군 부대 안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는 지난 2010년부터 3년 연속 동결했습니다. 네, 미국의 금융 위기가 발생을 하면서 미국 대통령령에 의해서 임금을 3년간 동결을 시켰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가 인상률만큼 매년 증액을 했지만 저희는 그런 혜택을 전혀 보지 못했고 1만 2천 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평균을 내긴 어렵고 밖에 있는 같은 일을 하는 밖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과 임금을 비교했을 때는 절반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이 쓰고 남은 돈, 즉 방위비 분담금 미집행액은 갈수록 늘어났습니다. 2002년 11억 원에 불과했던 것이 10년 만에 7,611억 원으로 760배나 증가했습니다. 이후 미군 기지 이전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다소 줄었지만 올 6월 현재에도 5천억 원이 넘게 남아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한미군이 이 돈을 은행에 예치해놓고 이자 놀이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발뺌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미국 커뮤니티 뱅크의 무이자 계좌에 입금돼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이자 수익이 주한미군이나 미 국방부로 이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뉴스타파 취재 결과 방위비 분담금을 커뮤니티 뱅크의 무이자 계좌에 입금한다는 미국 측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커뮤니티 뱅크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제보자는 달러화로만 결제가 가능한 은행 시스템의 특성상 원화로 받는 방위비 분담금을 예치할 수도 없고 관리도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원화 계정 자체가 없습니다. 원화로 받을 수 없는데 계좌가 어떻게 운영됩니까? 원화로 지급된 방위비 분담금은 우리나라 시중은행으로 바로 입금됐습니다. 실제로는 미국 측이 시중은행에 개설한 커뮤니티 뱅크 명의의 계좌를 통해 분담금을 관리했다는 겁니다. 이 은행에는 미 커뮤니티 뱅크의 은행 계좌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쓰다 남은 방위비 분담금을 이 은행에 예치해 매년 수백억 원의 이자를 받아 챙겼습니다. 은행 관계자에게 거래 현황을 물었습니다.
거래하고 오신 건 저희가 뭐 그건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만은 네. 정부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거나 아니면 러프하게 예. 말씀드릴 수가 없지. 그 입장이 아닙니다. 예. 하다 못해 무슨 뭐 그것들 네. 무슨 뭐 조그만 정보도 밖에 유출되면은 그게 막 신문 기사가 돼서 여러 가지가 고객 네. 정보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정부 국고에서 네. 신한은행 이 이태원 지점으로 입금이 되는 거잖아요. 네. 거래하고 계신 걸 알고 계시니까 저희가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거래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부인할 수는 없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말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주한미군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이자 수익을 올린 것은 소파, 즉 주한미군 지휘협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겁니다. 육군본부가 발간한 소파 해설서에는 대한민국 내에서 주한미군의 영리 행위는 금지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방위비 분담금을 통해 그동안 거둔 이자 수익은 얼마나 될까? 연도별 분담금 미집행액 잔액입니다. 여기에 해당 연도의 1년 만기 양도성 예금증서 금리를 곱하면 연평균 200억 원 안팎의 이자가 나옵니다. 최근 5년 동안에만 10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 같은 사실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미국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자 소득이 발생하면 이에 대해 과세를 해야 하는 국세청도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금감원이나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도 한 번도 그 자료 요구를 해본 거나 우리나라 정부에서 자료 요구를 한 적은 없었나요? 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금감원에서도 네. 못하나요? 자료 요구를? 자료 요구를 뭐 못하는지 안 하는지 그건 네. 모르겠지만 어떤 이슈가 되면은 네. 뭐 정식적인 그런 공문을 통해서 할 수 있겠죠. 주한미군이 방위비 분담금을 시중은행을 통해 관리하면서 막대한 이자 소득을 올린 사실이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과세뿐 아니라 소파 규정에 어긋나는 부당이득을 환송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방위비 분담금의 기본적인 재원, 근본 재원이 우리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피 같은 혈세인데 미군이 우리 안보에 큰 역할을 한다고 해서 방위 분담금을 협상해놓고 그 전액을 다 주고 어떻게 쓰든지 나몰라라 한다라고 하는 건 이건 주인된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미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도 우리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지불했던 방위 분담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우리가 감시해야 하죠. 뉴스타파 황일수입니다.